안녕하세요. 빨간맛 2부 안신혜입니다. 시장은 고점에서 잘 버텨주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안 오르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 결과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요. 어제 개인이 역대급으로 다시 한번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대형주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여러 가지 종목을 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중소형주 안에서 뭘 담아야 되는데 뭐가 잘 나가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잘 나가고 있는 종목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살까 말까 이 종목 코너를 통해서 직접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마감 30분 남겨둔 목요일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마감 직전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찾아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당근과 채찍 번갈아가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에 좀 도전을 하나 싶더니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잃었습니다. 탄력을 다소 잃고 어느 정도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락가락한 이런 시장 흐름들 참 간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장 진단부터 내려주시죠.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라든지 실적주라고 상당히 일컬어졌던 종목군들 사실상 지난달부터 계속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대려, 약세, 횡보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와중에 어떤 특정 모멘텀에 의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었지만은 그 역시 지수의 어떤 방향성과는 좀 무관한 어떤 개별주의 어떤 모멘텀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예를 든다라면 개별주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이번 주 같은 특히 그랬는데 장중에 발생하는 뉴스에 따라서 순식간에 뭐 10%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급등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막 주식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더러 자칫 상당 부분이 사실 이제 고점권 내에서 추격 매수라든지 추격 매수 이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물타기를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반등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본인의 매수가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적절한 대응을 막상 또 닥치면 하지 못하면서 대려 손실을 키우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작든 크든지 간에 일단 수익을 무조건 챙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어떤 투자가 되었건 트레이딩이 되었건 좋은 결과를 좀 이어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장중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 즉 내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되는 종목군들은 되려 상승을 하고 내가 매수한 종목은 하락을 하는 경우 또 망설이던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뒤쫓아가는 경우 뭐 상당히 좀 엇박자가 상당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 예를 든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는 최대한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설사 내가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관점에서 종목을 본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은 종가 또는 시가 부근에서의 어떤 매수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둬라라는 차익 실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이 청와대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 백신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 모두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EID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이트론,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휴마시스까지 모두 다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시연했습니다. 자, 이외에는 LG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요즘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LG디스플레이 상당한 그런 사업 확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CD값 상승에 이어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OLED 사업부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주가 흐름도 좋고 오늘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미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간략하게 바이인가요? 홀드인가요? 아, 셀인가요? 바이 앤 홀드입니다. 자, 일단 신고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으나 바로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고점, 신고가 부근 내에서의 어떤 하락 움직임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격대를 지지 가격으로 삼으셔가지고 새로 어떤 추세 대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지금 해외 증시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미 다우 시장 또는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큰 폭, 예를 다우 지수를 예를 든다면 한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을 경우 보통 우리 시장은 갭상승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매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종고점, 신고가를 갱신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구간 내에서 사실 어떤 대형주라든지 또 어떤 실적주라든지 또는 수급주 그와 같은 어떤 지수 매매를 좀 병행해야 될 종목군들을 독단적으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라든지 뭐 나스닥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우리 증시 그와 함께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어떤 신고가 매매 지금 보고 계신 거래대금 약 한 2,700억 원 이상을 터트려주면서 강한 상승과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종목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건설 섹터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인프라 쪽 또는 뭐 철강 쪽 상당히 좋은 모습이 기대됩니다. 지수만 상승한다라면 사실상 돈을 벌기에는 매우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종 뭐 그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어떤 그 지음에서 오늘의 신고가 즉 대략적으로 26,500원 선을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보유 관점에서 그리고 짧은 손절선을 잡고 대응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의 바이앤홀드 종목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보고 싶은데 오늘은 워낙 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니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이넥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마감 전에 팔아야 할까 싶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종가 전에 매도라기보다는 장중에 이미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요. 바이넥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푸트니크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제 나온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발표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서부터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테마의 구성을 좀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종목이 어느 기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를 논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들 수밖에 없고요. 왜? 실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소위 저가주 또는 시가총액이 1천억 원 이하인 종목 그리고 실제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일시적인 어떤 수급 쏠림에 의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전형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어떤 핑크빛 전망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급격한 상승을 특이사항 없는 모멘텀을 상승했을 시에 고점 부근 내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수익 금액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아닐지라도 일단은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매수 못해가지고 무작정 홀딩하시는 경우 많은데 이번 경우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감 전 셀 종목 바이넥스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또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장중에 좀 미리 준비해놨던 것이 이제 원고를 드리면서 한국 BNC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9,000원 이하권, 이제 8,9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 되면서 급작스럽게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스푸트니크에 관련된 지금 정부 측 또는 이제 학계에서의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급락을 함과 동시에 지금 한국 BNC는 반사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조금 좀 아쉽게 됐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주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라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겠고 앞서 1천억 원대 이상의 강한 거래 대금을 실어주는 어떤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게 직전 고점까지는 아닐지라도 대략적으로 9,800원, 700원 부근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매매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좀 타이밍상 좀 늦었습니다. 8,900원대에서 일단은 매수, 즉 9,000원 이하권에서 어떤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트윈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략적으로 9,700원 선에서 수익 실현 관점, 일부라도 일단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고, 손절선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8,900원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손절매 대응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매수 시점은 9,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8,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